이곳에 주상절리가 있네요. 바로 앞에가 순단 계곡입니다. 여기 단천교에서 쭉 지나온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홀교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암덕에 벽이 바위에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 트레킹 코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 트레킹 코스는 전체적으로 16km 정도 됩니다. 들은 이 마을에서 시작해서 고석정과 태봉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트레킹하자 하는 코스는 들은 이 마을에서 순당 계곡까지의 3.6km 정도 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하절기에는 이곳 주상절리 잔돗길만 개방이 됩니다. 동절기에는 순당계곡부터 시작해서 태봉교까지 이어지는 물빗길 트레킹 코스도 오픈을 합니다. 오늘 더러니 마을에서 출발해서 순당계곡까지 쭉 이어지는 잔돗길 트레킹 코스를 저 왔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은 더러니 마을에서 순당계곡까지, 순당계곡에서 더러니 마을까지 왕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곳을 이용하시든 다 이용이 가능하고 매표소는 두 곳이 다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0,000원이고 5,000원에 지역 상품권을 되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5,000원의 요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양쪽에 많은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곳에 주말과 공휴일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이용 또한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더러니 마을에서 순담 계곡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은 2018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2021년 11월 17일까지 3년간의 공사 기간 끝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날 개통을 시작해서 처음 일주일간은 무료로 이용하다가 이후에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차를 하였습니다. 매표를 하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걸어왔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이미 주차장을 꽉 메웠습니다. 현재 철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더러니 관광센터 매표소에 이제 왔습니다. 9시에서 4시까지고 거리는 3.6km,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매주 화요일이 휴무이네요. 성인 10,000원이고 지금부터 입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 됐고 상품권 5,000원 받았네요. 지금부터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더러니에서 이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드러니 매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전망 쉼터가 제일 먼저 하나 나오네요. 여기가 전망 쉼터인데요. 아래로 이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좀 위에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멋지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계속해서 데크길이 이어졌고요. 계곡이네. 여기 맷돌랑 전망 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잘 보이지는 않네. 저쪽에 그런데. 계단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계곡이 보입니다. 계속 계단이고요. 계단 내려가고 있어요. 순담 계곡에 우리 시 풀었습니다. 여기 한탄강 주상절리고요. 쉼터가 하나 나오네요. 물론 저 앞에 개울에 보면 멋진데 지금 숲이 우겨져 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출랑 전망 쉼터고 드러니에서 한 0.5km 정도 왔네요.
민출당 쉼터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계곡에 물은 많네요. 아래는 계곡이고 저기는 주상절리예요. 건너편 바위백원, 그리고 위로 또 길이 쭉 있습니다. 여기 저 건너편에 주상절리가 멋지고요. 이 계곡이 흐릅니다. 한탄강. 저기 또 쉼터가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른바위 전망대라고 되어 있고요. 한탄강이 있고 아래에 모래도 있고 멋진 바위가 있네. 너른바위 전망대입니다. 저기 있죠. 와우, 밑에서부터 쭉 해서 이어지네요. 여기 거대한 바위가 있고 바위가 정말 멋져요. 여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 앞으로 해가지고 이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방향이 꺾여져 가지고 잠시 여기 전망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 바로 위로 직각으로 올라가네요. 여기 바위에 나무 보세요. 소나무. 너른바위 지나면은 이제 조금 직벽으로 올라와서 주상절리교가 나옵니다. 와, 엄청납니다. 여기 주상절리교인데 주상절리교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 좀 찍어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또 전망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왼쪽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상절리교에서 지금 쭉 한탄강 주상절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상절리교에서 잠시 머물면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쭉 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쭉 가죠. 아직 여기서 순담 계곡 내표서까지는 한 2.8km 정도 남았어요. 자, 이제 주상절리교에서 막 빠져나갑니다.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계속해서 한탄강 계곡은 이어지고요. 이제 쌍자라 바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쌍자라 바위교입니다. 자, 여기는 돌단풍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단풍교를 이렇게 지나고 계곡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이 막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돌단풍 전망 쉼터에 도착을 했고요. 드러내서 1.4, 순당까지는 아직 2.2 정도 남았습니다. 자, 멋집니다. 여기 현샤교가 있는 곳이고요. 주상절리가 왼쪽으로 쭉 있는데 나뭇잎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현화교입니다. 이 주변에 주상절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현화교 위인데요. 건너편에 저렇게 작은 모래사장도 있고요. 보면은 건너편에 있는 저 절벽이 주상절리입니다. 이제 현화교를 지나서 순담으로 갑니다. 순담 내표서는 2.1km 남았습니다. 현화교 위에서 주상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상절리가 있네요. 한탄강이 흐르고 해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햇무암교입니다. 햇무암교. 바로 이 다리가 햇무암교입니다. 햇무암교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무암교가 쭉 이어져요. 이게 이제 주상절리가 쭉 이어지네요. 보시면은 건너편에 길게 이어집니다. 주상절리가. 아마 이곳이 최고의 주상절리를 이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건너편에 보시면은 바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동주 황백 전망 심터에서 바라보는 주상절리의 모습입니다. 주상절리가 여기서 쳐다보니까 잘 보이네요. 정말 멋집니다. 저희 건너편에 주상절리가 쭉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가로로도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 수백 미터 이어져. 아래로 이어지는 주상절리의 모습을 춤을 좀 당겨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평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강물과 주상절리가 닿아 있습니다. 이게 주상절리 인도길인데요.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폭포네 폭포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완전 직대기에요. 이게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있는데 이렇게 물이 시원하게 내립니다. 멋진 주상절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수백 미터 이어지네요. 여기가 스카이 전망대네. 스카이 전망대. 여기는 이제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다리처럼. 여기가 스카이 전망대고요.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쭉 보실 수가 있고. 너부터 갔다 올게. 저쪽에서 봐. 이쪽은 또 유리로 되어 있네. 자, 이렇게 아래 이제 보이는데 실제 의미가 없죠. 이렇게 쭉 보입니다. 건너편에 보시면 저렇게 바위에서 떼냈어. 스카이 전망대 저 위에서 뽑아내서 줄을 갖다. 이게 이제 반은 행태로 되어 있고 철제로 되어 있던 곳도 있고 여기는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요. 물이 시퍼래.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카이 전망대. 순담까지는 1.6km 남았네. 이곳은 2번 홀교라고 되어 있네요. 둥근 행태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처럼 원행으로 되어 있어요. 2번 홀교고요. 자, 이렇게 2번 홀교가 아치행으로 되어 있네. 원통행으로. 이곳이 2번 홀교. 2번 홀교 다음이 이제 쪽빛소 전망심터. 여기가 2번 홀교 지나고 쪽빛소 전망심터인데요. 저 앞에 있는 주상절리와 저 뒤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여기 한탄강이 흐르고 요 바로 앞에 여기 바위 한번 보세요. 한번 줌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쪽빛소 전망 심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거대한 암벽이 있네요. 쪽빛소 전망 심터에서 조금만 오니까 저 언덕에 뭐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위 그늘교. 여기가 이제 이게 바위 그늘교입니다. 양방향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바위 그늘교를 지나오면서 보면은 여기에 한탄강의 바위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바위 그늘교 있는데요. 저기 멋진 바위들이 강을 쭉 두르고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 심터는 약간 크네요. 저 곧장 갈 수도 있는데
옆으로 또 돌아가는 길도 있어. 저 멋진 바위도 구경할 수도 있고요. 여긴 굉장히 넓어요. 삼소 주망대 오면은 철은 구경이 있습니다. 고석정 삼부역 폭포, 직탕 폭포, 매월대 폭포, 순담 계곡, 소이산 재송평, 용양읍, 송대소 주상 전리와 학저수지 여명되어 있습니다. 화장지도 있고요.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네, 여기 삼소. 여기가 샘소 전망 쉼터입니다. 순당까지는 0.9. 여기 샘소 전망대 쉼터인데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고 이제 샘소 전망 쉼터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샘소 쉼터에서 지나면은 여기 수평절리교, 수평절리교고 이제 또 지나갑니다. 수평절리교 지나면서 보면은 멋진 바위가 바로 앞에 보여요. 정말 멋있어요. 여기 가는 길은 이렇게 계속해서 절벽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되게 벽이 바위에요. 크랙이 다 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무들 한번 보세요. 저 위로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상절리 트레킹 코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 나무 커요. 여기는 꽤나 오래된 나무 같아요. 저 아래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끝없이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많습니다. 저기까지 있습니다. 거대한 대추벌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저 노랗게 저기 있죠? 보이죠? 아. 저기도 엄청 큽니다. 이건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 건너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기 보이죠? 자, 멋진 바위들 한번 보세요.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흰 길이 띠가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주상절리 트레킹 코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저기 엄청난 사람들이 한탄강 주상절리 길을 찾았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깁니다. 전체 길이는 3.6km인데 아, 이 코스가 엄청 길어 보여요. 이제 여기 이제 긴 화강암교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강암교입니다. 이제 화강암교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강암교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쭉 다리가 이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길게 보이네요. 화강암교의 중간 부분에 왔는데 너무 많이 출렁거리네요. 그리고 지나온 곳인데 저기에 저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바위들 암벽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건너편에도 그렇고 엄청 출렁거려요. 지금 너무 많이 출렁거리네. 저기 화강암교 이제 거의 이제 순당계곡 다 와가는데요. 이제 한여울교네요. 산에 물이 쭉 내려오네.
이끼가 있어. 여기 한여울교예요. 여기 이제 돌개 구멍교라고 돼 있네.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진을 위로 올릴 수가 없네. 올릴 수가 없어. 자, 여기가 바로 돌개 구멍교입니다. 돌개 구멍교에서 이제 순당까지는 0.6km. 와, 사람들 많다 많아. 끝없이 이어지네요. 3.6km 전체를 다 이었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1m씩 간격하면 도대체 몇 명이? 다 봤잖아. 3,600명인가? 여기 뭐 또 하나 있네요. 구리소 전망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구리소 전망심터네요. 아, 거의 이제 순담 계곡 거의 다 왔고요. 정말 멋집니다. 오늘 사람들 여러 수천 명이 지금 여기에 한탄강 주상절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구리소 전망심터 지나면은 바로 선돌교라고 나와요. 선돌교. 바로 이곳이 선돌교입니다. 선돌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인가 봐요. 저쪽에 순당 계곡 앞에 건물이 보이는 거 보면은 바로 저기서 이제 끝납니다. 선돌교에서 이제 순담 계곡까지는 500m. 아, 이제 순담 계곡이 훤히 보이고요. 이 마지막 코스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높이가 한 50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높고요. 아, 멋집니다. 여기 이제 단천계곡, 순담계곡 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 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기 단천계곡이요. 바로 앞에가 순담계곡입니다. 스카이 전망대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천교에서 쭉 지나온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건물은 올라가지 못했었고 이 트레킹 코스로만 움직였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순당계곡 스카이 전망대네요. 스카이 전망대, 순당계곡 스카이 전망대고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 위에도 반응하고 오른쪽하고 반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스카이워크는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쭉 지나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 지점에 왔고요. 여기는 유리는 없네요. 전부 다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쑥쑥 뚫렸어요. 저 앞에 저기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 이곳이 순당계곡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순당계곡은 이제 한 3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아래 절벽으로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이제 순당계곡 스카이 전망대에서 몇 표소까지는 이제 한 3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순당계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고요. 사람들 정말 많네요. 어리어리합니다. 여기 바로 여기가 순당계곡이에요. 정말 멋지네. 여기 쭉 지나온 길을 여기서부터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정말 깁니다. 여기가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흠칭도 없이? 건너편은 산이 있어요. 저 산을 따라서 여기 순담 계곡에 멋진 또 암벽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순담 계곡이요. 정말 멋있죠? 순담 계곡 전망 쉼터. 저 순담 계곡 전망대 쉼터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가 순담 계곡입니다. 한탄강 래프팅도 가능하고 저쪽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네요. 이제 주상절리 관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러니 매표소에서 순담 계곡 매표소를 이제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순담 계곡에 나왔습니다. 저기 정문이 있네요. 지금 이것은 철원 한탄강 주산 전리길 순담 계곡에서 출발하는 길입니다. 시간이 5시 반. 제 입장은 불가한 시간이 4시 이후네요. 전체적으로 3.6km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셔틀은 6시에 마감이 되고 30분 간격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한탄강 주상절리길 순담계곡 앞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셔틀버스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생대에 형성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 트레킹을 쭉 해봤습니다. 드러니 마을에서 순담계곡까지의 거리 3.6km를 주상절리와 함께 쭉 트레킹하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문화유산을 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